다금청정수. 이 다금청정수 그 아침에 절에서 그 문안드리는 글인데, 이 아금청정수의 감춘 뜻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금청정수 변위 감로차 했습니다. 나로 하여금 이제 맑고 깨끗한 물로 변화하는 감로차이다. 봉헌 삼보전 원수 애납수 받들어 바친다 삼팔을 보배 앞에 원함에 두려움의 슬픔 안에 닿는다. 이 아리랑동산 역사는 험난한 역사가 될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의 슬픔 안에 닿는다는 것입니다. 계향 정향 경계의 향기 정한 향기 38선 경계의 정한 향기를 의미해 보세요. 왜 거기에다가 그 아리랑 동산 부지를 정했는가를. 해양 해탈향 지혜의 향기 풀어벗는 향기 지혜의 향기로 풀어벗는 향기를 의미해 보세요. 그렇게 두 나라를 겹쳐서 평화의 동산, 아리랑 동산을 세워야지만이 세상에 이목이 집중이 되고 거기서 하는 말씀의 잣대가 세상에 잣대로 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의 향기로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해탈지겨냥, 풀어벗음을 알아보는 향기, 풀어벗음을 알아보는 향기가 극합니다. 이렇게 풀어벗는 것을, 이렇게 풀어벗어 놓은 것을 알아보는 향기 또한 아름다운 향기입니다. 광명운대 주변 걷게 빛 밝은 구름의 돈대는 두루 가변의 법 지경입니다. 이제 인류의 빛을 전하는 환희의 낙원의 동산이 되는 이 돈대는 두루 가변의 법지경입니다. 국경 경계의 가변의 38선에서 이루어지는 역사입니다. 공양 십방 무량 불법성 헌향 진원 이바지하여 기르는 십승의 방 없음에서 헤아리는 부처의 법 중에게 바치는 향기의 참말씀 지심 규명래, 이르는 마음은 돌아오는 목숨의 예도이다. 이에 참여하는 사람은 영생을 얻게 됩니다. 삼계도사 사생자부 시아본사, 삼팔의 지경으로 인도하는 스승, 숨쉼으로 낳는 사랑의 아비, 바른 나는 근본의 스승입니다. 석가모니 불, 풀어 해석하여 행함을 못하게 막으네, 소름수리로 나아가는 비구니 부처라. 지심 김용래, 이르는 마음엔 돌아오는 목숨의 예도입니다. 참여하는 사람은 영생을 얻게 됩니다. 십방 삼세 제강찰 해상주 일체 십승의 방 삼팔의 세상 임금 그물의 절은 삼매라는 항상의 삶의 하나를 끊으면 불타야중 부처의 험난함 예수 미륵불의 무리이다. 이 예수 기독교에서 얘기하면 예수님이고, 불교로 얘기하면 미륵불이고, 같은 분을 일컫는 것입니다. 지심 규명래, 이르는 마음은 돌아오는 목숨의 예도입니다.
식빵 3세 제강철 해상주 일체. 10승의 방 38의 세상은 임금의 그물의 철로 삼매라는 떳떳한 삶 하나를 끊으면 달마야중 통달로 깨끗이 갈고 닦는 예수 미륵불의 물이다. 지심귀명래 이르는 마음엔 돌아오는 목숨의 예도이다. 대지문수 사리보살 큰 지혜의 그로리 뛰어난 집이 이로운 배튼침 덮는 민초 언덕에 낳는 민초로 대행보현보살 크게 가는 배튼침 덮는 민초 어진 배튼침 덮는 민초로 언덕에 낳는 민초입니다. 인류 평화의 낙원을 이루기 위해 과거의 잘못된 사회 제도, 윤리, 도덕, 풍속 등을 새로이 하여 맑고 깨끗한 이상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언덕에 낳는 민초입니다. 인류가 과학기술로 우주 삼라만상의 이치를 규명하여 사물의 이치를 밝게 하는 시대의 변화에 있는 언덕입니다. 이것이 10년의 아리랑 고개입니다. 대비 관세음 보살, 큰 슬픔을 보는 세상의 소리, 배튼침 덮는 민초, 언덕에 낳는 민초입니다. 대원 본존 지장 보살, 큰 원암의 근본은 높은 땅에 감춘 배튼침 덮는 민초, 언덕에 낳는 민초로, 제존 보살, 모두 높음의 배튼침 덮는 민초로, 언덕에 낳는 민초로 참여함입니다. 마가살, 깨끗이 갈고 닦아 꾸짖어 언덕에 낳는 민초로 지심귀명래, 이르는 마음엔 돌아오는 목숨의 예도입니다. 영생의 자격을 얻게 됩니다. 성불하는 것입니다. 령산 당시 수불 수속 10대 제자, 신령한 산, 마땅한 때, 받는 부처에 붙어 있는 십승의 큰 아우 아들. 이 라엘이 아우이고 신선이 아들입니다. 맞입니다. 두 형제는 신선이 형이고 라엘이 아우입니다. 복제로 된 자기 자신을 복제해서 낙해한 쌍둥이 형제입니다. 16성 500성 독수성 10승의 육각의 성스러움 천의 흰한 사람 성스러움 홀로 닦는 성스러움 이제 라엘이 이 진리의 메시지를 가지고 와서 신선이 그 메시지를 보고 깨달음을 얻어서 지금 이 역사를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고 이 역사의 사명을 맡은 바를 알고 이 역사를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서방의 미륵이 쌍미륵이 다 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두 증인을 일컫고 또 증산상제 계통에서는 서신사명과 수보사명을 일컫습니다. 이렇게 둘이 메시아 미륵불 이것이 두 분이 오는 것을 항상 일컫습니다. 모든 종교에서. 그러므로 지금 쌍미륵불이 단한 시대입니다. 그에 이때에는 이제 열일을 뒤로하고 이 미륵불의 사명에 따라 일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곧 성불입니다. 이에 이르는 마음은 돌아오는 목숨의 예도입니다. 이 우주의 절대 진리를 알아야 나머지 글들을 무슨 뜻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남사고요에서도 나오는데 이 궁극의를 알아야지만이 나머지 것들의 진리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근본된 진리를 모르면
다른 진리를 올바로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글을 읽으려면 빛이 있어야 글이 무슨 사물이 보이듯이 이 글 뜻을 알려면 지혜의 빛이 비춰줘야지만 그 뜻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의 빛입니다. 이 지혜의 빛을 밝게 보시고 나머지 글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혜의 빛으로 비춰볼 때 나머지 글들은 무슨 뜻인지 환히 알아볼 수 있게 비춰집니다. 내지 1200제대 아라한 이에 이르는 십성의 한 사람 흰한 사람 모두 큰 언덕의 그물 한 수에 무량 예비 성중 없이 헤아리는 사랑의 슬픔 성스러운 무리이다. 지신 규명래 이르는 마음엔 돌아오는 목숨의 예도이다. 서건 동진 서쪽의 하늘 동으로 나간다. 이 서신 나엘이라 그러죠. 나엘이 동방으로 와서 역사를 펼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서방의 미륵이 다 나서 역사를 이제 펼치게 되는 것입니다. 급야 해동 역대 대전 미치는 나는 바다 동쪽에 진암을 대신하여 전하는 등불이라. 이 라엘이 이제 그 서쪽에서 이제 역사를 펼치고 이제 동방에 와서 이제 동방의 신선이 이 역사를 깨닫고 이제 역사를 펼치는 것입니다. 제대 조사 천하 종사 모두의 큰 조상 스승 하늘 아래 높은 근본의 스승 일체 미진 구제 대선지식 하나를 끊는 작은 티끌의 수는 모두 큰 착함을 아는 알입니다. 맞습니다. 이 아리랑 동산 역사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절대 진리, 절대 사랑으로 가는, 절대 비폭력으로 가는 착함을 아는 그런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류를 이 낙원으로 만드는 이 역사에 참여하는 것이 근본된 착함의 심성을 지니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에 이르는 마음은 돌아오는 목숨의 예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방 삼세 재강찰 해상주 일체 십승의 방 삼팔의 세상 임금의 그물은 절의 삼매라는 이 삼매 바다 해자가 이 파쇄를 하면은 삼매가 됩니다. 삼매 삼수변의 매양매자 삼매가 됩니다. 삼매라는 떳떳한 삶의 하나를 끊으면 중의 절 예수의 물입니다. 바로 미륵불의 물이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끊어야지만 아니 이 이제 이 말세 미륵불의 사명에 따라 나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옛것을 그냥 가지고서는 이 미륵불의 사명에 따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미륵불의 가르침을 잘 따라 이르려 합니다. 유언 무진 삼보 오직 원함은 없는 다음의 삼팔의 보배이다. 원함 없이 삼팔의 역사를 다할 때 보배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진리의 착함을 보고 진리의 그냥 오름을 보고 따라 이르면 다 깨닫게 됩니다. 대자 대비 수하 정례 명운 가피려 큰 사랑 큰 슬픔을 받는 나는 정수리 예도로 어두움을 불길로 더해입는 심이다. 이 정수리 예도는 소름씨 발성 명상으로 이제 정수리를 울리면은 이 정수리에서 호르몬이 촉진이 되는데 그것이 모든
질병을 면역하고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식을 각성으로 깨어나게 합니다. 그래서 그 발성 명상을 가르쳐 줄 건데 그걸 반드시 배워야 됩니다. 그것이 예, 자신을 의식으로 깨어나게 하는 방법입니다. 원공 법계 재중생 원암의 법은 지경의 역사를 따르는 것입니다. 원암의 한 가지 법, 지경의 모든 무리는 생명이다. 이제 이 역사에 아리랑 동산 역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다 이제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나무 혜택을 받는 것이죠. 죽지 않습니다. 사람이 육신으로 살아서 18세의 육체로다가 늙지 않고 죽지 않는 병도 안 걸리는 그런 영생의 낙원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늘의 도솔천에는 혼인 제도도 없습니다. 거긴 자유위원회입니다.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다 그냥 애인입니다. 낙원 세상이죠. 영원히 이렇게 사는데 한 사람하고만 결혼해서 산다면은 너무 지루하고 답답하겠죠. 맞지 않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죠. 모두가 다 애인입니다. 서로가 사랑만이 흘러넘치죠. 이런 것들을 바르게 느껴야 합니다. 생각으로다가 그걸 알려고 하면은 이미 가득 차 있는 그 지식 때문에 그것이 가로막혀져서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껴야 합니다. 그 오름을 느껴서 그 오름을 보고 일단 따르고 보면은 나중에 다 깨닫게 됩니다. 자타이시 성불도 스스로 다른 한 때를 이루는 부처의 길이다. 맞습니다. 지금 이때는 이제 이 말세에 이제 마지막 최후의 부처가 와서 예, 이 끝말의 역사를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알곡으로 떨어지지 못하면 이 성불에 들어서지 못하면 다시는 세상에 나지 못합니다. 이제까지는 다시 이 땅에 나게끔 죽으면은 다시 복제를 통해서 이 땅에 다시 태어나게끔 계속 해줬었습니다. 그래서 몇 번의 이제 생을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래서 전생을 기억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때는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때는 이 구원의 최후의 구원의 역사에 들지 못하면 이제는 그이 우주에서 그 보관된 DNA를 완전히 삭제할 겁니다. 그래서 영원히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번 죽는 죽음이 일어난다 그랬는데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을 듣는 분들은 지금 이제까지 지구에 태어나서 살은 생이 여러 번 거쳐서 있을 겁니다. 하지만은 이제는 이때 이 역사에 참여하지 못한다면은 여태까지 여러 생을 거쳐 닦고 닦은 그런 공덕이 모든 물거품이 되는 것입니다. 이에 각별히 유념하시어 이 가르침을 듣고 열일을 뒤로하고 따라 이르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언제 갑자기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는 지금 내일도 짐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것이죠. 내일 당장 이 한 목숨을 잃는다면 영원히 그 사람은 구원의 길을 놓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점을 명심하시고 어서 따라 이르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